안 되면요, 그려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맨날 쓰는 도형만 계속 나오니까 쓰니까 공업수학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요, 이런 거 가지고 소점이 어떻게 어쩌고저쩌고 꼭지점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필라멘트는 그렇게 안 써요. 우리 이런 거 미분적 분해서 좀 활용하게 되는 거지. 자체적인 문제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할수 있을 때요 말 잘해. 자, 그러면 이제는요, 다시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도 일반적인 모형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모형인데 그게 확장돼가지고 y는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죠. y는 이게 바로 2차 함수의 전형적인 모형이거든요. 이거의 그래프의 모형은 대충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요, 이거부터 할게요. 최고차항 앞에 부호가 플러스죠. 플러스죠. 그 플러스의 모형이면 플러스의 모형이면 하여튼 이건 뭐요? 아래로 블록하여 아래로 블록인데 그 여기서 덧붙였다는 건뭔 소리냐? 옮겨졌던 뜻이죠. 오케이? 옮겨졌는데 여기요, 이게 뭐냐게 인수분해가 된다면은 이게 이퀄 제로가 되는데 있다면은 인수분해 된다면은 여기가 1, 3,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이것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는데 그 x축과 만나는 점이 뭐냐? 이퀄 제로거든요. 이퀄 제로가 y는 제로가요. y는 제로가 바로 x축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퀄 제로가 되려면 뭐냐 하면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xx니까 뭐요? 1하고 3에서만 해서 1하고 3에서 만나면서 아래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알았어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최고차항 앞에다가 마이너스 보여? 마이너스 없으면 마이너스 붙이면 위로 마이너스 있으면 위로 그런 블록. 나올 때마다요 계속 열 테니까 그렇게.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형에서 그림을 볼 때요, 이퀄 제로가 되는 그런 인수분해가 되는 모형이 있으면요, 요즘 여점에서 x축하고 만나는 점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다음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x예요. 이거의 모형 보통이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퀄 제로가 되는 것이 이쪽에 없어요. 즉 이것은 허근을 갖는다 얘기하죠. 고등학교 때는요, 허근에 대해서 억지로 굉장히 많이 썼는데 편의에서는 그런 거잘안 다루지 않아요. 즉 상위권 학교에서는 거의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수 있죠. 이거를요, 근행공식 썼더니만요, 근행공식 자리 이걸 뭐죠? 이 자리에 제곱근이 뭐예요? 4 마이너스 4 A씨 뭐예요? 음소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허근을 하는 거죠. BJ 이거 허근을 잘 다질 때는요, X축하고 만나지 않게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실근의 모양을 가지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이것이 만약에 허근을 가지면요, X축하고 만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사실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해두면 돼요. 그래서 물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할수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게끔, 이것은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X축 위에 떠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떠 있는 모양.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판별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직 그러니까 하여튼 이퀄 제로가 되면 이것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뭐요? 위쪽에 이렇게 블록하는 거죠. 알았죠? 위쪽에 뒹굴다고. 오케이. 뒹굴뒹굴하네요. 좀 뒹굴다 뒹굴 뒹굴. 자, 그 다음에요, 3차 4차의 그래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뭐알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요, 3차 4차에 대해서는 편의성에서 거의 다루지 않고요, 나중에 미분하고 응용 파트 가면 일반적인 모형이 그렇게 다룰 수 있도록 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일단은요, 도형에 대해서 좀 했고요, 그 원이라든지 타원도 있는데 그 원하고 타원은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도형은 거기서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42페이지에 2번 문제 볼게요. 곡선 42페이지 x분의 2위 점 3,a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 할때 삼각형 OAP의 넓이는 단 원은 원점. 보면요, 이게 있는데요,
y는 x분의 1이 그래프가 있죠. 사실 여기서는요, 그래프랑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이거의 그래프를 굳이 그리자면은요, 뭐요? 일종의 쌍곡선 모양이거든요? x분의 1이 되잖아요. x분의 1이 되면 뭐요? 모양이 뭐요?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죠.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되죠? x가 커지니까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일 때 값이 없죠. 분모가 0일 수 없죠. 그러니까 0일 때 값이 없는 거죠. 오케이? 이것이 음수면 모양.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모양이 되는데, 사실 이 그래프는요, 거의 뭐예요? 활용의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y는 x분의 1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y equal x 제곱분이죠. 이 모양이면요, L은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L은요, 짝수승이죠. 왼쪽은 홀수잖아요. 홀수승의 모양이니까 L은 다시 쓰면 이거죠. x-1. 그러니까 L은 기하함수예요. 원점을 중심으로 되는 게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기하함수 뜻. 자, 다시 기하함수. 정의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이런 식 되는 거지. 이게 짝수이거든요. x, 이 뭐요? n은 우함수죠. 모양이 우함수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짝수성이니까 얘는 우함수거든. 우함수 이런 식이 뭐 우함수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걸 표현한 이런 표현은 거의 활용성의 가치가 없지만, 그래서 x분의 1의 그래프는 모양이 이렇게 기함수니까 이렇게 되고,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는 우함수니까 이렇게 되고, 참고로 아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요, 여기서 y는 x분의 2잖아요. 사실 여기서는 이 그래프는 거의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는데 보세요. 이거 왜 점, 3,a에서, 하여튼 이게 있어요. 이것이 뭔가 그래프가 있다 칩시다.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점이 뭐 있거든요. 여기에는 p가 있는데, p가 3,a에요. 3,a에요. 여기서 a 값은 뭐예요? 여기 점이니까, 여기 a가 3일 때 y 값이잖아. 뭐요? x, 자, 보세요. y 이퀄 3, 뭐든 좋아요. x분의 1 합시다. 그럼 3 집으면 뭐예요? y는 이퀄 a는 3분의 2. 결정된 거죠. 이렇게. 이 점이 결정된 거죠. 이렇게. 결정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죠.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거 되죠. 접선이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이죠, 접선. 그렇죠? 뭐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뭐죠? x에서 어느 점을 지나? 3을 지나죠. 3. y-a equal x-3. 근데 기울기는 3분의 2. 그래서 y는 3분의 2 x-a plus a. 편협성은 절대로 함정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해서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알았죠? 특히 상위권 학교들은 또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는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거 미분이죠. x분의 1을 미분하시니까. 자, y 프라임은 2잖아요. x분의 1은 워낙 시험 만잖아요. 이거 외워있죠.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죠. 이거죠? 얼마 집어넣어요? 3을 집어넣어요. 3을. x 이퀄 3을 집어넣어요. 2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6분의 17. 잠깐만. 미분한 거 집어넣어야 되잖아, 지금. y 마이너스 3분의 2 이퀄 마이너스 9분의 2 x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되죠. 나왔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이것이 뭐하고 만나죠? 자, 에어스초커 만나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스초커 만나는 이 점이 있죠? 이 점이 자꾸 그럴 거죠? 받으세요. 앞으로 에어스초커하고 만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X절편을 구하라. 자르는 거 자르는 거죠. 그래서 X절편하고 만나는 얘기는 뭐예요? Y가 얼마일 때? 0일 때라는 구하죠. 0일 때. 만약에 Y절편을 구하라는 건 X가 얼마? 0일 때. 다시 한번 X절편일 때는 Y가 0. 그래서 이 점은요, Y가 0일 때 이해한 거예요. Y가 0일 때. 맞죠? 이게 뭐요? 0에다 뭘 집어넣어요? Y는 얼마? 0 집어넣어서 X절편 설치할 수 있죠. 맞죠? 얘를 뭐요? 0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X 치면 되죠. 9는 6. 9로 나눠주시라고. 자, 보세요. 이렇게 묶으면 되거든요, 이걸.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해보죠. 마이너스 3 x 옆을 제로 3이네. 6이네. x 6 6이네요. 6이네요. 그러다니까 이제는 전부를 다 찾았죠. 삼각형 요거에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요, 결국은 뭐 어떻게 되냐, 점이 뭐였죠? OAP니까 O는요 원점이라 했고요, A는 뭐였죠? A는 뭐였죠? 여기가 6,0거든요. 그다음에 P는 아까 얼마 했어요? P 맞죠? 3, 자 보세요. 2,3분의 1 합시다. 뭐요? 3,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3,3분의 1. 이게 뭐요? 3,3분의 1.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면적 계산하는 거 정식 다 알죠? 알죠? 초등학교 검정고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 알고 있죠? 6 곱하기 높이죠.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뭐 2분의 18 이퀄 9죠. 맞나? 잠깐만, 밑변 6 곱하기 높이잖아. 아, 3분의 2네. 쏘리. 2분의 1이잖아. 2죠? 아유 씨, 이걸 3을 곱했어. 멍청하게. 다음은 2다. 그래서 되었죠. 그 다음에 2번. 점 P는 표면선 이거 위의 점이고, 점 Q는 이거 위의 점인데, 이거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요, Y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예요? 짝퉁의 모양이죠. 그래서 그거의 모양을 보시면요, 16분이 그지만 숫자고요, 0일 때 얼마? 0일 때 5를 지나죠. 5를 지나는데 짝수승의 모양이 뭐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0일 때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에 직선. 직선. 자, 직선 y는 얼마? ex-3인데, 이거 그래프를 완벽히 그리지 말고 대충 그리면 되는데, 이거의 그래프는 지난번에 했지만, x가 0일 때는 얼마예요? x가 0일 때는 얼마? 마이너스 1 지나고, 0일 때는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림 그리면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직선이 뭐요? 이런 식이죠. 이게요, 문제가요,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다양해 보지만 나중에 가봐요. 나중에 보면 맨날 그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 문제가 시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자갈매기 시험 보면요, 아 이거 보면요, 여기에요, 여기에 점이 있거든요. 점이 있어요. 점에 P라는 점이 있다고 막 움직여요. 여기 Q라는 점이 막 움직여요. 여기에 P, Q 움직이는데 막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거리를 걷다 보니까 이 거리가요 가장 짧아질 때가 있어요. 가장 짧아질 때. 그러면 이거에서 여기 가장 짧아질 때 여기에 점이 있겠죠. 그 점은 뭐냐 이거죠. 그런 점을 찾아라. 아시겠죠? 하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편입수학에서 하다 보니까 외워줘야 돼요. 앞으로 이거를요. 요거하고 요거의 거리가 가장 짧게 되는 건요. 이게 나중에 편입을 가서 또 합니다만, 특히 어느 학교가 잘 나면요. 아주대학교가 잘 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요. 이거하고 요거 여기에 접선이 길이가 보여? 같을 때라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일 때.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아군이 나그네가 자 이유는 묻지 마세요. 자, 이 곱선이 왜 접하고 여기에 기울기가 같을 때죠. 즉 이거하고 이것이 평행이 될때이 점에서 최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음함수 가서 또 나오고 나중에 편입 가서 또 나오는데 알았죠? 그러면은 요거 위에 정의가 나눠주니까 여기에 점을 붙일 거거든요. 앞으로 이거요. 여기에 절편을 할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접하는 이 점을 찾을 때 항상요. 요 점을 찾는 게 키포인트예요. 이 점을 모르면은 이 점을 우리가 A라 합시다. A라 합시다. A라 둬요. 그럼 Y좌표는 그럼 16분에 A 사승이죠. 플러스 5승이죠. 플러스 5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점을 찾는 게 항상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 점은 자 그런데 보세요. 요 점이요. 이 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지. 이거하고 기울기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좌표는 이 기울기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행하다가는 얘기는 기울어진 정도로 같은 거를 기울기라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자, 2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같은 2니까. 그러면 아, 이거의 2분에서 A를 집어넣은 게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럼 2가 위에 있는 요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2니까 이거 미분해 봅시다. Y 프라임은 플러스 1은 미분하시면 제로죠. 그럼 16분의 1은 상수거든요. 따라서 3이 내려오죠. 3, 16분의 1x의 3승 이거죠. 그죠? Y 프라임이. 아, 쏘리. 4가 내려가죠, 여기에. 4가 내려가죠. 그럼 4 곱하기 16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잖아. 뭐요? 3 내려가시고 4분의 1x 3승. 이런 식으로. 오케이? 따라서 4분의 a의 3승이 여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근데 이게 얼마예요? 아, 이게 이거든요.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a는 a 3승 이퀄 8이니까 a 이퀄 플러스 루트 2루트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울기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오른쪽이니까 뭐 아닌가? a 야 3이지. 아, 플러스 있네 그냥. 자, 쏘리. 에 뭐요? 이 점은 뭐죠? 2니까 16분의 1, 9? 아, 6이네, 6이네. 2,6이죠. 2,6이 나왔죠. 이렇게 평행일 때이 점을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그럼 최소 거리를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던 점에서부터 여기 있을 거리가 최소되는 이 점을 찾아낼 거죠. 찾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최소가 되는 거죠. 최소되죠. 그럼 여기서는 점에서부터는 뭐죠?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좀 미리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만, 점에서부터 어디까지 직선까지 거리 거면 되죠. 직선의 방향식 이거 넘겨서 ex y 이거 제로 두시고 요거를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죠. 디스턴스 키는 뭐예요? 2의 제곱이죠, 일단.
플러스 이거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이퀄체로 뺀 나머지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절대치. 오케이? 이 점을 갖다 쓰는 거죠. 이 콤마 여기를 대입을 해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3이네. 이거네? 5분의 3 루트 5죠, 이게? 정답 1번. 절대치 뭐라 했죠? 그냥 마이너스 있으면 마이너스 없으면 돼요. 그런 얘기예요. 쉽죠? 플러스 있으면 그냥 하면 되고 마이너스 없으면 마이너스 지워져 버리고 답이 루트 5분의 3 이렇게 할수 있죠? 조금 더 천천히 하면서 여러분들이 미분 공식을 외우시는 그런 더할 거고 할 테니까 43페이지에 3번부터 이제 하도록 할게요. 점 2,0을 지나면서 포물선 y equal x제곱 이렇게 돼 있죠. 모양이요. 모양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점에서 이 점이 2,0이죠. 여기서 뭐요? 접하는 접선. 접선을 그리면은 뭐야? 이거랑 이게 있죠. 이게 있죠. 접하는 게두 개의 직선이니까 접선이죠. 자, 다시 한번. 접하는 두 개의 접선 뭐예요? 직선 뭐예요? 접선이라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거예요. 앞으로의 편의 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론요, 이런 모양은 사실 상위권 학교에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상위권 학교에서는 이렇게 짤막짤막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좋아하진 않는데요. 하여튼 중위권 학교들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접한다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때 항상 뭐예요? 이 접점 구하는 게 항상 키포인트예요. 앞서부터 얘기했지만 항상 접한다고 얘기하면 항상 이 점을 구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이 점을 지금 뭐로 하냐? 그러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A라고 둡시다. A라고 합시다. 그러면 Y제표는 뭐라 하죠? B, 아 이렇게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게 방정식을 아니까 우리 뭐라 하죠? A의 제곱이라 할수 있죠. a,a제곱이니까 왜? 자, 보세요. 포물선 y equal x제곱이에요, 지금. 접하는 게 2,0을 지나는 게 이거죠. 여기 자,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여기서 기울기는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죠. n은 미분에서 뭐지? 이것이죠. 그거 이해하시면은 자, 보세요. y equal x제곱을 미분하자 이거예요. 뭐예요? y prime equal ex죠. 내려가니까 EX 1승이죠. 1승. 여기다가 A를 지급을 A를 대입해요. 뭐야? 기울기는 그래서 2A가 되는 거죠. 미분이니까 이런 식이 돼가지고. 그러면 결국은요,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죠?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어느 점을 지나죠? a, a 제곱을 지나죠.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의 제곱. 접선의 길이는 뭐? 2a. 길이는 2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요, 이 점을 구하는 키포인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A를 구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직선 위에 뭐가 있죠? 이 점을 지나는 거죠. 2,0을 지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을 지나는 건데 2,0이 있으니까 무슨 거 위에 2가 있다는 얘기는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죠? 만족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족한다. 그래서 이 직선의 위에다 이렇게, 만약에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4 위에 점 1, 3이 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요, 여기다가 뭐라? 만족해야 하네요.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위에다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합시다. 여기 넣어봐요. 넣어보니까 만족하죠? n은 뭐요? 이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죠? 여기다가 2점이니까 2, 0을 넣죠. 오케이? 집어넣으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0이고 필요 없으니까. 얼마죠? 2 마이너스 A죠. 그렇죠? 여기에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만족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A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A 제곱 이퀄 4A 마이너스 2A 제곱 따라서 A 제곱 이퀄 4A 따라서 A는 4. 그렇죠? A로 나누시니까 뭐요? A는 4. 어? 잠깐만. 기울기 16? 자, 보세요. 이상하다. 자, 뭐 빼먹었나? A 지금 마이너스 4이 있고 제로잖아. A는 A 마이너스 4잖아. 묶어내는 거 잘하네. 묶어내는 게좀 많이 필요하네, 수학에서. A 이퀄 4, where A 이퀄 제로인데, A 기울, 0, A는 4. A만 4예요. 자, 소리, A만 4라는 거예요. 뭐요? 4, 16. 그래서 두 점이, 뭐야 두 점이면, 2점하고 2점이라는 거죠. 2점이랑 2점이라는 거죠. 두 점이죠. 근데 여기서 A 값이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니까. 뭐? 4로 하는 거죠. 이걸 길이는 2에 2였죠. 그리고 길이는 뭐요? 8. 아, 2였죠. 쏘리.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곡선 이걸 접하시고, 이게 함수 모형이거든요? 함수 모형은 이거는요, 인수분해 모형이 안 돼요.